바로 주인공은 어떤 네. 분들인가요? 정말 이 무더운 여위를 한 번에 날려줄 바로 그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독보적인 네. 여름의 여왕입니다. 맞습니다. 국가대표 K-POP 그룹이죠. 레드벨벳! 레드벨벳 하면 썸머송 하면 레드벨벳 아 그럼요 2017년에는 그럼 2018년 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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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 올라 그럼 2019년 있잖아요 인자라빈이 아주 대단했어요 3년 연속 레드벨벳이 여름에 다 해먹었다 네 이번에는요 진달라면 이후로 네? 2개월 만에 초고속 이 컴백이라서 팬들의 기대가 지금 엄청납니다. 너무 네. 좋아요. 자 일단 벌써부터 뭐 조짐이 장난 아니에요.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느 분이 잘할 수 있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 아 이게 저희가 오늘 받아가지고 오늘 좀 외웠었는데 아, 네, 좀 혹시 드시겠어요? 잠깐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게 좀 말이 살짝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아이돌한테 있는 일이에요, 그쵸? 아, 신곡 소개가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맞아. 첫 소개니까 또. 자,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저희가 다시 한 번. 네. 아니, 아무것도 네. 없었다는 게. 자, 우리가 너무나 기다렸던 이번 신곡. 예. 슬기 씨가 한번 소개를. 슬기 씨가 한번 소개를. 네. 아주 대박 여름곡입니다. 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지금 또 무대를 보면 저희가 네. 또 한 번에 또 알 수 있지 않을까라 네. 생각을 해보면서 네. 네.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레드벨벳의 신곡 다 함께 만나볼까요?
레드벨벳과 함께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의 팬클럽 이름이 바로 네. 레벨업이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창희 씨? 멤버들과 팬들이 서로 아껴주고 네.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는 의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주관하에서도 네. 레드벨벳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자는 의미로 레드벨벳 레벨업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야! 레벨업 테스트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흥기, 파워, 집중력 등 모든 것을 레벨업 시켜주는 네. 레벨업의 명곡들과 관련된 미션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총 다른 개의 레벨 테스트가 준비되었고요. 우승한 멤버에겐 아주 특별한 혜택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뭔데요? 돈이에요, 돈? 돈? 아, 만약에 돈을 원하시면 저희가 바로 뽑아서 네, 돈을 바꿔서 네. 개인 돈을. 뭐 저희가 뭐 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그래서 안 거치고 바로. 네, 예, 예. 자, 지금부터 레드벨벳. 만렙 능력자를 뽑기 위한 레벨업 테스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1의 명곡은 바로 파워업입니다. 맞습니다. 에서는 여름철에 이제 파마 손님 많잖아요. 네. 그때 이걸 튼대요. 손이 빨라진대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바로 땅콩. 하얗게 닦아버릴 거예요. 이제 노래가 나올 거고요. 1절이 끝날 때까지 그냥 그야말로 앞에 있는 땅콩을 가장 많이 깐 멤버가 네. 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1절 끝날 때까지 땅콩을 까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음악 주세요. 오, 좋다. 웬디씨 좋다. 맞아. 이렇게 시작해. 좋아. 조이 엄청 빨라. 조이 엄청 빨라. 빨라. 자, 엎질이 들어가. 엎질이 들어가. 나중에 축하합니다. 야, 웬디씨 봐요. 웬디씨 봐요. 이렇게 잡아. 밀려 왔어. 이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역시. 야. 역시 노동자다. 아, 신나. 이게 힘을 모은 파트야, 여기는. 자, 힘난다. 일하자. 자. 야, 웬디 씨, 이거 누구? 무슨 방법인데? 어디 가세요? 내리 씨. 뭐야? 야, 빨리 일 제대로 한다. 야! 일하자! 야, 각자 좀 달라요. 야, 예리 씨 너무 걱정도 아니에요? 야, 야, 다워라! 자, 얼마나 남았죠? 아, 시작한다! 나나나, 바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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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야, 다워라! 자, 5, 4, 3, 2, 껍질 있는 땅콩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뭐, 요 정도면 뭐, 저희가 봐주는 걸로 할까? 아니, 거기 있는 껍질 다 빼고 재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알겠어요. 재빼기요. 그래요? 재빼기. 이게 뭐라고? 이것도 뺄게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 자, 이제 슬기 씨도 좀 정리가 된 상태고요. 아이린 씨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린 씨는 거의 다 속아낼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이 정도만 좀 봐주죠. 얼마 줘요? 이게 완전 쌩쌩땅콩인데. 아니, 쌩땅콩이에요. 불만이에요. 박대리씨 웬만하면 벗었어. 아니 그건 알겠는데. 맞아. 이거를 왜? 봐줘요.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맞아 말이 안 돼요. 자,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막, 그래. 막 세게 얘기할 필요 없어. 아니 너네가 생각하면 예리씨 말이 안 된 거야? 아니 근데 친절하게 예리씨 조용히 나왔는데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거 너무 보는 사람도 들어가. 뭐야? 근데 뭐야? 예리씨가 일부러 못 다니고 열심히 하는 건데 그거를 나 침대래요. 말안 되게 하지 마. 스윗가이 스윗가이. 먼저 웬디씨 거부터 잡을게요. 네. 이게 뭐라고 떨릴까요? 많이 했다. 자 얼른 과연
401g입니다. 401g. 렌지스 401g이고요. 고기다니까요?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하신군요. 다음은 슬기 씨. 현재 렌지 씨가 1등입니다. 예. 네. 오, 자, 오, 슬기 씨는 깔끔하게 갔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깔. 자, 슬기 씨는 382kg. 자, 렌지 1등이에요. 1등. 네. 자, 다음 아이리 씨. 근데 진짜 깔끔하다. 근데 슬기 씨가 지금 제일 깔끔해. 오, 아이리 씨 더 깔끔해. 깔끔해. 오, 제일 없어. 껍질이 제일 없어요 지금. 네. 제가 제일 아이리 씨가 384g. 아. 네, 384g. 아. 네. 아, 얘기하세요. 혹시 뭐. 근데 네. 이거 그릇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들어가야지. 이게 제 잘못한 거예요. 플레이어 얘기입니다. 약간 어떤 편법을 썼어요. 아니 편법, 편법이 아니야. 편법, 편법이 와서 나도 이렇게 하면 나도 400몇 그럼 나. 아니 저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잠깐 일단 다시 나중에 하나 나도 이렇게 그러니까 예리 씨는 가져가고 멤버 팀으로 했는데 이 게임 누가 만들었어? 뭐 아이디 씨 1등 저희가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도 뭐 이렇게까지 예, 여러분들이 저는 그럼 일단 다 재고 오지. 예, 재고 오세요. 재고 오. 그 와중에 조희 씨가 어서 빨리 내 거 좀 재라. 조희 씨, 야,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깔끔하고 양이 많아. 야, 이래서 약간 좀 예리를 할 수 있구나. 네. 조희 씨가 303g. 아. 멘드 씨가 1등입니다. 네. 멘드 씨가 1등이고요. 깨끗해졌네. 에디 씨? 네. 우리의 마지막으로. 자, 에디 씨가 387g. 이렇게. 멘드 네. 우승! 멘트의 명곡은 바로 네. 피카부입니다. 피카부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까꿍.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레벨2 테스트 바로 등 까꿍입니다. 각각 멤버들의 등에 네. 레드벨벳 명곡 다섯 곡에 가사 한 줄이 적힌 종이를 붙여드릴 거예요. 네. 멤버들은 본인의 등을 사수하면서 노래 가사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자, 본인 등에 붙인 가사와 정확한 노래 제목을 네. 다른 멤버가 이제 맞추면 네. 그 자리에서 바로 탈락이고요. 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1인이 승리를 하는 게임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이해를 하셨죠? 네. 네. 자, 그러면 가볍게 이제 동국의 등국이 하면서 돌아주시면 돼요. 천천히 돌아주세요. 시작! 하면 그때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돌아주세요.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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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 돌아가며 춤을 추시오. 시작!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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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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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멤버분들이 지금 각마다 그냥. 자, 그럼 이렇게 할까요? 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서로 반대편 자리로 넘어가는 거죠.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이렇게 코너가 좋았네. 자, 넘어가세요. 야, 중간에 몰리면 안 돼. 야, 중간에 몰리면 안 돼. 네. 자, 중간에 몰리면 안 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예쁘게, 예쁘게. 와. 어, 지금 머리카락으로 가요. 가리면 안 되는데? 원래부터 이랬구나.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야! 야, 가수 같이 나가요? 아니야, 야, 야, 넘겨 나와서 해, 앞으로. 아야! 아야! 아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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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린! 아, 뭐야, 뭐야? 이런 머니, 저런 파워, 그만 따따따 따라가다. 제목이? 오늘이 짠해 보여, 행복! 언제 봤대, 그걸? 자.
봤어요, 이거를. 네. 야. 자. 오, 자. 예?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한 바퀴 돌기. 그렇지. 정석 상당하게. 좋았어. 안 돌면 탈락이에요. 예? 자. 하나, 반대로. 둘, 셋. 슬기지! 슬기지! 코난 캔디샷! 예리와 힘들게 더 몰아. 야, 이 게임 이렇게 재밌었어. 어, 자. 아 따라오가 이 따라오. 따라오가 이 따라오. 아아 예리 슬기 마트 따라와 보이 보이. 뭐야?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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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키. 아 나? 어 나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야야야. 루키 루키 루키. 아니 같은 따라오인데 달라. 아니 뭐지? 바짝 따라와 그래 옳지 옳지 뽀야. 네. 아니야 잘라 잘라 노래를 잘라 잘라 바짝 따라와. 아 잘라 뭐야 계속 따라와 그놈 따라와. 자, 그러면, 자, 다 같이 들어. 자, 나 한 바퀴 돌기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돌았어요.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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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돌은 거 봐, 얘. 진짜 웃긴다, 얘. 야, 자, 아니, 저는 심판이야. 1위, 그래, 옳지, 옳지. 제목은? 뭐지? 루키. 맞나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맞아 맞아. 자 예리 씨 등에 붙은 가사는 뭐죠? 뒤로 한번 돌아봐 주실래요? 데드보이. 맞습니다. 홀리든 날 따라와. 저희 노래 가사에 따라와가 맞네요. 아 그러네요. 그거 바로 다가와요. 다가와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1인 예리 씨가 레벨 2 테스트 우승자입니다. 레벨 3 테스트는요. 아빠 빨간 날 궁금해 허니 그런 게임입니다. 네. 여러분의 감탄 국립 떼창송이죠. 맞습니다. 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 과연 이 빨간 맛은 무슨 맛일까? 네. 참 궁금했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네. 빨간 국물 음식 다섯 개가 담긴 스포이드를 나눠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방울 정도 되는 소량의 빨간 국물 맛을 보고 네. 어떤 음식인지 맞히면 됩니다. 네그네그 멤버들은 평소에 빨간 맛 어떤 빨간 맛 좋아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과일에도 있고 떡볶이 맛. 떡볶이 맛. 아, 아이리 씨의 떡볶이. 김치 수제비 맛. 아 김치 수제비 맛. 사촌 짜파게티. 사촌 짜파게티. 빨간색 아닙니까? 고추기름 들어간 걸 좋아하시는구나. 빨갛지가 않지 않나? 그건 좀 약간 검은색 아닌가? 아니, 거기에 이제 빨갛게 할 수 있죠. 매콤하게. 아, 그런가요? 어디라도 빨간 맛이 들어있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우리 멤버들 모두 1번부터 5번까지 한 방울씩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안 되죠? 네, 저희가 깨끗하게 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냄새 맡아도 돼요? 냄새 맡아도 냄새 맡고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자, 됐어요. 주세요. 주세요. 저 주세요. 자, 자, 무슨 맛일까요? 어떤 빨간 맛일까? 뭐지? 주세요.
개인전이기 때문에 안 보이게 서로 정답 알려주면 안 돼요. 자. 아, 이거 쓰지, 이제. 어, 예, 있으면 진짜 차분하게. 아, 모든 작업 바닥에서. 아니, 조이씨. 살짝 봤어요? 안 보였어. 안 보여요? 봤어? 아니. 이거는 아까 내가 확실하게 맞출 것 같았는데? 어? 뭐예요? 너무 열심히 친 거 아니야, 진짜. 근데 이게 어떤 미각을. 제가 이건데? 한 방울만 더 줘봐요. 네? 네? 뭐라고요? 한 방울만 더 주세요. 아. 근데 저희가 추가 요금이 있어요. 네. 추가 요금 낼게요. 아, 진짜? 어? 추가 요금은 카메라 보고 잉컴만 해주시면 저희가. 맛있어서 한 방울 더 먹는 것 같은데? 원래 아이린씨 이렇게 하면 달라고 그러지 않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와, 두 방울 들어갔어. 많이 들어갔어. 난 뭔지 알겠어. 자,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다섯 개를. 자, 지금 솔직히 세 번째 라운드. 야, 내 거 적고 있었어. 네 거 안 본다고. 내 거 봐도 되는데.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게임이 너무 흥미진진하네요. 서로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재밌게 할 일이야. 불꽃이에요. 야, 너무 당황스러워. 왜 이렇게 서로를 못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레벨 3 테스트. 여러분들 정답을 보여주세요. 자. 좋습니다.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맛 무슨 맛? 첫 번째 빨간 맛은 과연 유기다! 유기다! 아이리씨, 슬기씨, 딱 느낌이 왔어요. 이게 처음 먹었어. 이건 육개장이다. 나는 모르겠다. 이미. 자, 그러면 두 번째 음식 보겠습니다. 자, 안 돼. 두 번째 빨간 맛은 어떤 것일지 볼까요? 하나, 둘, 셋! 와, 잠깐! 아이리! 잠깐만! 와, 아이리 왠지! 와, 지금 아이리 씨가. 그래. 와, 연속으로 두 개 다 맞췄어요. 나 하나로 맞춰, 다행이다. 어떻게 맞 어제 한 분은 어떻게 알았어요? 아는 맛. 오! 늘 먹던 맛. 예? 3번. 잠깐, 세 번째. 빨간 맛. 3번, 김치국이요. 김치국. 김치수제비.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저도 뭔가 신맛이 나서. 신맛. 똠양꿍. 야, 그 고수맛이 그 라임 맛이 안 나서. 라임 맛이 안 나. 그러네. 정확하시네. 멘드식은. 근데 저 콩나물국, 그 맑은 콩나물 말고 김치 콩나물국인데. 저는 이렇게 김치 콩나물 김치를 안 넣네요. 그건 땡이야. 땡이야, 그러면. 자, 김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잠시만요. 김치 콩나물국 아닌가요? 김치라고. 아니, 근데 콩나물국 그냥 하얀 맑은. 아, 근데 너무 당연하죠.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니 달라. 근데 너무 빨가니까 김치 콩나물국이지. 그거 김치 썼습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아이린 씨가 왠지 싸울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빨간 맛 정답을 궁금해. 허니 세 번째만 보여주세요. 김치 쓸 거예요. 자, 부대찌개였습니다. 부대찌개 안 좋아했네. 부대찌개 먹고 싶다. 지금 조이 씨는 굉장히 열심히 썼는데 지금 답을 자꾸 못 맞추니까 자꾸 약간 돌아갔어. 자, 두 가지 힘내서. 네, 나도 나름 개코였는데. 자, 자, 네 번째 음식. 오, 여기는 레드벨벳 멤버 모두가 라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번부터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5번 떡볶이요. 떡볶이. 예리 씨는? 와, 나 꿀이 너 땡땡. 아니, 그건 아니에요. 또 라면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 정확해. 네. 자, 저는 학교 앞 떡볶이. 떡볶이. 학교 앞 떡볶이. 저도 떡볶이. 떡볶이. 그건 아니다. 떡볶이가 왜 스가야? 밀가루에 맞아. 아니, 그건 물이 조금 있었어. 5번. 뭐. 5번 정답은요? 네. 떡볶이. 다섯 번째 빨간 맛. 바로 떡볶이. 떡볶이. 4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볼까요? 4번 라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번 테스트에서는 네. 무려 4개로 맞춘 아이들의 승리! 어떻게 오늘 옷도 빨간색이야. 대박. 계속해서 이제 레벨 4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벨 4의
명곡은 바로 네. 러시안 룰렛입니다. 맞는 능력자로 선정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테스트인데요. 달콤한 나의 러시안 룰렛. 어, 맞습니다. 어, 지금. 저 MC예요, MC. 어, 맞습니다. 내 멘트였는데 어느 순간, 예리 씨가. 아, 혹시 네. 모르실 수도 있을까봐. 어, 역시 센스 짱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네. 룰렛을 단 한 번만 돌려서 네. 오늘의 우승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먼저 레벨 1의 우승자가 누구죠? 웬디 씨요. 자, 웬디 씨. 아우, 붙여주세요. 이 사진. 네. 자, 다음은. 예리씨가 네. 자, 다음은 다이린씨. 자, 레벨 3는 아이리스가 네. 역시 흥작하는 또 엄청 넓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나머지 칸은 여러분들끼리 잘 상의를 해서 네. 정해주시고요. 조이씨, 슬기씨 힘내세요. 네. 원하는데, 일단은 원하는 자리에 조이. 아, 조이씨 여기 붙였고. 네, 슬기. 자, 아, 그래서 룰렛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한번 연습으로 돌려볼까요? 아, 네. 아니면 바로 그냥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바로 가요. 네. 바로 가요. 연습하지 말고 네, 바로 한 방에. 네. 자, 과연 우승자는 누구일까요? 룰렛을 돌려주세요. 와, 어떻게 맞았는데? 한번 가볍게 돌려. 갑니다. 주관하여 준비한 만대존입니다. 예! 가시나요? 야, 생시 어때요? 아니,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주실지 몰랐는데, 네. 이걸 좀 더 누리도록 할게요. 야! 뭔 소리야! 자, 그러면 음료수 좀 따라주세요. 네. 어떤 음료로 드릴까요, 일단? 어, 저는. 이게 뭐죠? 그거요. 사먹만 자는 거야. 국가에서 안 사먹는 그 음료수. 그거 마실게요. 요거요? 예, 그거. 저희가 영국 옥스퍼드가에 있는 애프터눈 티를 담고 있거든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초코파이 그거까지 벨벳. 아, 맞아. 다 레드벨벳. 레드벨벳 제가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 맛있게 즐기면서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시죠. 네. 저는 레드벨벳의 기자 간담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시대의 열기로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네. 오, 레드벨벳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아주 귀여운 학생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 음파 음파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레드벨벳의 컴백 기자회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조강남 기자들이 하는 질문에 레드벨벳 여러분들은 성심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답하는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드벨벳 나왔으니까 네. 특종 네. 제대로 뽑아보자. 예, 네, 부장님. 오케이? 너무 평가적으로 예. 쓰지 마시고. 예, 네. 네, 부장님. 예. 자, 이런 게 흔치 않아요. 예. 좀 집중해서 배틀을 가지고 최대한이 예. 정보를 빼보자고. 아이린 씨는 레드벨벳 내에서 엔딩 장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본인도 인정하시나요?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야,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증거 자료 있어요? 야, 제가 준비했습니다. 증거 자료 지금 만나보시죠. 아, 뭐야, 저건 뭐야. 양갈래도 뭐. 잘한다, 진짜. 야.
아니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엔딩 장이 맞군요. 네. 어떻게 화면에 저런 얼굴 저런 표정을 매번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따로 네. 연습을 합니까? 네, 매일 뭐 거울 보고 연습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네, 딱히 연습하지 않아요. 그날 그날 내 필에 따라. 아, 그날 그날 내 필에 따라. 엔딩 포즈는 그날 필에 따라.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엔딩의 장인이라고 하니까 네. 남 기자가 좀 준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희도 수많은 레전드 짤을 저희도 직접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이린 씨의 그래서 엔딩장의 아이린 씨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시간 입장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입장문 나와주세요. 자 일단 어떤 노래가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아이린 씨가 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살짝의 율동을 보여주시고 바로 엔딩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엔딩문 음악 주세요. 과연? 아니, 이거 한번 나와요. 엔딩 장인의 지금이다! 네, 나를 주시면 됩니다. 뭔가 모델스러운 느낌의 뭔가 모델스러운 느낌의 진짜 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네. 우리 아이린 씨의 네. 엔딩문 함께 했고요. 자, 우리가 기사 헤드라인 어떤 식으로 써볼까요? 세계가 여러분들이 좀 뭐 원하는 기사 있으면 제가 좀 써드릴 수도 있고요. 엔딩은 영원히 아이린. 오케이, 엔딩은 영원히 아이린. 글씨를 되게 잘 쓰시네요. 아이린 씨 마음에 드시나요? 네,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네. 다음. 예린 씨를 위해서 한번 또 우리가 기자들이 네.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 거지야 남창희 기자입니다. 네. 거지야? 예린 씨는 레드벨벳 막내로서 지금 언니들한테 빗독조개 시달리고 있다고요? 사실입니까? 사실이야, 진짜야?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저거, 빗독조개. 무슨 말이야, 갑자기 예린 씨? 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최근에 저희가 데뷔 5주년 팬미팅을 했는데 네. 거기서 제가 게임에 졌어요. 아하. 그래서 그 벌칙이 밥 사기였는데 아직 밥을 사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 주관에서 예리 씨가 좀 기가 막히게 한 대 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좋아요. 듣자 하니 예리 씨가 게임을 무척 좋아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게임하는 거를. 네, 저 PC방에 8시간 동안 있을 것 같아요. 요즘 PC방이 또 음식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맞아요. 볶음밥이랑 그때 뭐 먹었죠? PC방에 볶음밥 그런 것도 있어? 그럼요, 다 있습니다. 주먹밥 이런 것도 있고. 뭐 제일 좋아하세요? 기사 써야 되니까 우리가. 갑자기? 치즈라볶이. 8 시간 머물러 얼굴을 많이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시간 동안 PC방에 머물렀던 예리 씨와 저희가 할 게임은요. 네. 오락실 게임 대결을 펼쳐서요. 이기시면 언니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걸 저희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리 씨, 자신 있나요?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다른 멤버들은 네. 예리 씨에게 얻어먹고 싶은 음식을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끝냅시다. 전 버블티요. 조개찜이요. 조개찜? 조개찜? 어떻게 먹어? 깜짝 놀라셨어. 조개찜 돼요? 해요. 빙수. 야, 가요.
그러면 말이죠. 먼저 버블티를 걸고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계 불렀어. 어, 뭐. 어, 시계. 이겨라, 예리. 어, 뭐야? 아, 1초. 뭐야? 아, 1초. 뭐야? 조세호 승리야! 조세호 승리야! 1초 늘렸어. 조세호가 0.1초! 0.01초로 이겼어요. 0.01초로 이겼어. 자, 보세요, 지금. 못 먹는 겨? 다음 제가 할게요. 강희, 강희, 내가 제발 이겨줘. 갈게요. 자, 아이린과 세월의 대결. 네. 네, 아이린 씨 아까 잘하신다고. 잠깐만, 여기다 치웠어. 잘해봐. 파이팅. 어, 머리카락이 뒤로. 파이팅. 예리 맞다. 한상. 푸짐하게 완성했습니다. 아, 잠시 후에 음식은 도착을 하는 대로 저희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예리 씨의 헤드라인을 좀 저희가 완성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예리! 레드벨벳 멤버들, 먹여 살려! 계속해서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도 한강이가 만난 사람들, 한강이 기자인데요. 자, 저는 웬디 씨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디 씨는요, 무려 100여 분 동안 24곡의 노래를 멈추지 않고 커버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그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인가요? 근데 이게 24곡을 왕복을 한 건 아니고 약간 네. 1절까지 하고. 아, 하지만 그래도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100분 동안 정도를 노래를 불렀다는 거. 100분 동안 했을 때 팬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때 제가 좀 늦은 시간에 해가지고 먼저 주무시러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24곡이나 커버를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한 곡 정도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영화 중에 레이디 가가가 출연했었던 A Star Is Born. 오, 자, 그럼 박수 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게 있죠? 넓은 거지의 남창희 기자입니다. 보아 씨가 SM 3대 춤꾼으로 윤호윤호, 태민, 슬기 씨를 뽑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오, 보아 씨가? 정말 영광스럽게도 사실입니다. 아, 사실이야. 사실은 뭐, 대한민국 모두가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요즘 걸그룹 중에서 그럼 본인이 인정하는 춤신 추망은 누구인가요? 잘 추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뭐 블랙핑크 리사 씨도 그렇고, 그리고 청아 씨, 그리고 모모, 또 아이즈원의 이채연 양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많아서 네.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네요. 네. 본인의 메리트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춤선? 아, 춤선. 그럼 슬기 춤선으로 다발라. 아, 그리고 최근에 슬기 씨가 SM 타운 콘서트에서 태민 씨와 함께 췄던 춤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춤 소리가 굉장히 멋있다는데요. 네. 혹시 그 춤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맞아, 이거야. 야, 팝이 장난 아니야. 와, 진짜 좋다. 와, 진짜 간결해. 야. 오. 와. 야, 이거 추출기야. 아니, 춤에 군대박이가 없이 어떻게 팝이 깔끔하게 들어가요? 오니. 팝 한 번 보여줘. 어깨가. 이게 파편입니까? 아, 저도 아직 정확하게 파편을 배운 적은 없지만. 스킬이죠. 스킬. 아, 여기가 막 심장 뛰는 것처럼 어깨가 꺾이네. 깔끔한 것 같아요. 와, 잘한다. 헤드라인은 뭐 어떻게 할까요? 슬기로운 뭐 댄스 생활이 뭐 어떤 뭐 슬기로운 뭐 예를 들어서 슬기로운 댄스 생활. 아 근데 이 슬기 씨 춤은 국보로 지정해야 돼요. 국보로 지정해야 돼. 아, 예? 오케이 그러면은 예. 슬기 춤선 보정. 네. 국보 지정 움직이. 네. 슬기로운 댄스 생활. 네. 아, 진짜 멋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이 씨. 네. 네. 지금 조이 씨는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님을 리즈를 막 갱신한다. 이런 제목이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가 제일 미모리즈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기 멘트 나온다. 바로 지금이야. 지금.
최근 조이 씨의 미모가 정점을 찍은 게 신살라빔 음악방송 지킴이거든요. 네네네. 디디미가 섭외를 하겠다고 난리래요 지금. 조이 씨 이 사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멤버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이가 백설공주라고 항상 생각했던 적이 되게 많아요. 뭐 때문에? 그냥 이미지 자체가 빨간 립이 너무 잘 어울려요. 항상 레드 립이. 그리고 약간 검은색 머리도 그렇고. 맞아 맞아. 자 그렇다면 과연 조이 씨는 네. 어느 동화 속 공주님인지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주님이 나오는 동화책 표지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조이 씨는 각각 동화 속 컨셉에 맞는 공주님으로 변신해서 네. 연기나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플라운더. 응? 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이해 못하겠어. 아니야. 아니야 조이야.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해. 이렇게 멋진 물건이 있는 세상인데 아름답지 않겠어? 네가 위에 올라가 버리면 우리는 빛을 잃게 돼. 나 노래 좀 할게. 알았어. Look at this stuff. Isn't it neat? Wouldn't you think my collection's complete? Wouldn't you think I'm the girl who has everything? Look at this charm, look at this charm, treasures untold. How many wonders can one cavern hold? Looking around here, you think. 야! 야 대박! 아니, 뭐 다른 공주 볼 필요가 없겠는데? 아니, 아니 뭐 빼박인데 그냥? 아니 어떻게 참았대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깜짝 놀랐어. 이거는 진짜. 조이 씨가 그 뮤지컬 인어공주를 찍어도 바로 찍어도 뭐 무방하다. 무방하다. 나리인데 나리. 대박. 이거 네. 성공 성공. 이제 백설공주입니다. 네. 백설공주. 오케이 갈게요. 조이 공주야. 여기 맛있는 청송 사과가 있어. 맛있는 사과가 있는데 한번 먹어볼래? 저 청송 사과 너무 좋아해요. 역시 조이는 단순해. 조이야, 이 사과 먹어볼래? 너무 맛있게 생겼다. 걸렸더라고. 조이. 영화 님 아닙니까? 이거 다른 것도 웃긴데? 좋아요. 좋아. 그래, 사과 먹으면 이렇게 쓰러지지. 자, 이제 마지막 공주입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슬리핑 뷰티. 자, 대기 하나 주시면 이거 하나 먹어. 오, 이 공주가 그 공주던가. 어? 이 공주가 그 공주던가. 이 도끼가 네 도끼가. 이제 가까이 다가와 공주의 볼에 입맞춤합니다. 기가 공주는 자연스럽게 숙여줍니다. 이제 아름다운 공주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납니다. 아, 잘 잤다. 공주. 당신이. 내가 그 왕자요. 당신이 저를 깨워주셨나요? 그렇소. 그렇게 아름다운 글은 행복했답니다. 네. 좋아요. 아, 진짜 웃긴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조이 씨가 다양한 공주의 역할을 해봤는데 네. 네. 멤버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보적 조이 공주다. 맞아, 조이 공주. 예. 완전 조이 공주. 조이 공주에게 나라를 주자. 조이 공주에게 나라를. 공주 저리가. 네, 이렇게 헤드라인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말이죠. 레드벨벳 컴백 기자 간담회 모든 기사가 나왔습니다. 레드벨벳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예. 레드벨벳 여러분들의 매력을 네.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아, 음식이 왔습니다! 아, 나 저 멀리서 빙수인 줄 알았어, 대박. 자, 예리 씨, 언니한테 시원하게 쏘세요, 이제. 자, 마음껏 드세요. 예리 씨가 쏩니다. 양껏 즐기세요. 네. 양껏 드시고요. 네. 편하게 좀 네, 편하게 드시고. 드세요. 네. 편하게 드세요. 진짜 맛있다. 이제 마지막 코너가 남았는데요. 춘신추만 백스 더 데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춤신추망 백스더 데뷔. 이번 주는 레드벨벳의 데뷔 시절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네. 레드벨벳도 벌써 데뷔한 지 6년 차예요. 아, 정말. 그때 노래가 뭐였죠? 아이스크림.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 다 머리가 금발 비슷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처음이? 아니, 사실 이제 그때 무대와 네? 지금의 무대 좀 약간 차이가 있을까요? 어때요? 깨끗하고 네. 상큼하더라고요. 이 외적인 것 자체도 네. 정말 애기였구나. 애기였구나. 네. 그때 그 설렘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5주년 팬미팅을 했는데 이 노래를 했거든요. 그때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계속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새롭게 탄생하는 레드벨벳의 2019 아이스크림 케이크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예! 그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레드벨벳과 함께한 주간 아이돌 아쉽지만 네. 이제 특별히 인사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쉬워요.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게임들도 너무 신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세 분의 케미도 네.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조각남? 네, 조각남. 네, 너무 재밌었어요. 예리 씨 오늘 즐거웠나요? 그렇죠. 네. 완전 푹 꽂혀버렸어요. 야, 우리 꽂혔다, 꽂혔어. 완전... 꽂혀버렸어. 야, 우리 꽂혔다, 꽂혔어.
야 마지막으로 끝내는 게 네. 네. 네, 저희 레드벨벳 이번에 더 리뷰 페스티벌 데이2로 컴백을 했는데요. 마지막 피날레까지 남아있어요, 여러분. 다음 바이어서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주간화도 네, 재밌게 보셨나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자, 이 여름 모든 분들이 레드벨벳의 매력에 흠파흠파 푹 빠지기 바라고요. 네. 항상 레드벨벳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앨범으로 못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에버글로의 강렬한 카리스마, 느낌있게 통통 튀는 발랄함, 이 모든 게 궁금하시다면 9월 4일 수요일 오후 5시 주간 아이돌에서